나를 바라보지 않는 일을 연모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이제 제 마음을 좀 아시겠습니까? 너무 잘 알겠지. 아무래도 두 사람은 하늘이 정해준 운명인가 봅니다. 정해진 운명대로 사는 건 재미없지 않나? 운명은 거스를 때 재미가 있는 것이지. 저와의 여인을 마음에 담아 뭘 어쩌시려고요? 저와 역시 어쩔 수 없는 건 마찬가지일걸. 나으리, 그깟 연심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치실 겁니까? 글쎄, 충심, 연심. 어떤 쪽을 얻어야 후회가 없을까? 이제 마음껏 보았으니 보내드리겠습니다. 궁으로 돌아가십시오. 싫은데? 궁궐 문 앞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식경은 더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얼른 오십시오. 이러면 반시경 내내 얼굴을 볼 수 있지. 다른 길로 돌아가야겠습니다.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. 저 문을 함께 통과하면 영원히 헤어질 일이 없다던데. 그래서 우린 저 문을 통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냐? 예. 나는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담았다. 나는 만나지 못한 너의 스무 살을 사랑했다. 그리고 앞으로 남은 너의 수많은 날들을 사랑할 것이다. 오늘 이 밤까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겨두십시오. 저 역시 이 순간에 좋은 기억으로 남기겠습니다. 하온이 저하. 지금 네 앞에 있는 이는 세자가 아니다. 원득이다. 쉬는 동안에 그대